자, 2014 춘절 축복방법 노래자랑. 자, 초대가 순서 끝났습니다. 자, 이현진의 순서 누구죠? 예, 우리 정동철 씨. 네. 예. 정동철 씨. 네. 어서 나오세요. 예. 진또배기. 진또배기 맞나요? 네. 계시나요? 네, 우리 동포 교육지원단의 손정아 단장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포 교육지원단에서 또 손정아 단장 모시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많은 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인사, 인사만 잠시 드리고 앉아 계십시오. 네. 네, 앉아 계시. 하신 말씀 혹시? 하신 말씀. 네. 네, 우리 한국 우리 다문화 스포츠 협회 이홍 대표님 회장님 오시는데 늦게 오셨네요.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한국 다문화 스포츠 협회 이홍 대표님. 네. 자, 계속해서 또 오신 분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연실이. 연실이. 네, 우리 연실이의 부초 같은 인생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쪽에서 네. 한국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네. 설날이 되면 네. 한국에서 뭐 하는지 아시죠? 알죠. 특별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잠이나 다 잤잖아요. 안 그랬지.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설날 되면 특별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잠자요. 아 그래요? 또 남자들 모이면 뭐 핫도그를 치거나 보스톱 치거나 좀 배운 사람들은 바둑을 둬요. 여자분들만 추석 음식하고. 네. 또 나같이 많이 배운 사람은 또 그냥 자요. 아, 3일 동안. 아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에서는 춘절 때 뭐예요? 아 우리 춘절 때 뭐 공연 구경도 하고 또 이제 하는 분들이 또 뭐 이제 저기 윷놀이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춥잖아 여기보다. 아 추워도 이제 썰매도 타고 나가서 여기는 뭐 스키 타러 가자는데 우리 썰매도 타고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비슷하구나. 아, 우리 비슷한데 저 어저께 보니까 그 뭐야 대림역 11번 출구, 8번 출구 이런 데 보니까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대. 많죠. 여기가 우리 차이나타운이라고 이제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진짜 중국에서 칠순잔치, 환갑잔치 안 하고 한국 와서 한다면 한다면서요. 결혼도 여기서 와서 하고. 여기 와서 하고 전부 다 애기 놀도 애기 돌, 애기 엄마, 애기 안고 오면 돼요. 오면 여기 다 계시니까. 중국 정부에서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해요? 잡지요. 우리 민족의 우리 습성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다 이제 한국 와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연탑도 이렇게 돈 잘 벌게 돼 있잖아요. 제가 중국 가니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네. 마누라는 한국 가고 뭐 여동생은 일본 가고 장모님은 미국 가고 남은 것은 나쁘기네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다 진짜 그런가? 네, 다 가고. 아 그렇구나. 그럼 거꾸로 내가 가서 살아야 되겠네 이제. 땅값은 싸질게요. 아니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 안 받아줍니다. 다 돈 벌어서 이제 돈 벌어서 다 돌아가려고 지금 보니까 눈빛이 아, 저런 다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네. 아이고 큰일 났네. 다 돌아간다 그러네. 하여튼 한국 돈 많이 벌어서 네,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갈 때 네. 나 같은 놈 하나씩 끼워서 데리고 가. 끼워서 여기 지금 인구가 좀 줄어들게.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누구죠? 자 다음 강수복님의 무대입니다. 강수복 씨. 네. 네. 강수복 씨의 할미꽃인가? 예. 네. 할미꽃.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네 한국 와했어? 제가 그래도 여태까지 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부른 노래 북경아가씨 우리 정원수 작곡가님이 부른 노래 작곡하신 노래 북경아가씨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우리 동포분들 한국에서 돈 버는 동안 돈도 좋지만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제일 많이 챙기시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祝大家 신년 快乐,多发财,谢谢. 여러분들한테 제가 새해